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교실에서 만드는 교육 영상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한 달 전까지 섬마초등학교에서 6학년을 가르치고 졸업을 마무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원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이기도 한답니다. 더욱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과 다양한 교육 영상도 만들었기 때문에 저에게 추억을 떠올리게 한 책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저에게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고요.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저의 마음 혹은 저자의 마음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시각으로 학교 현장 속 이야기를 담다라고 표현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많은 활동 중에서 의도하든 안 하든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서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되새겨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 영상을 만드는 경험을 소개해주고 있고 30차례 넘게 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저자의 이력이 독자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옵니다. 학생들과 함께 교육 영상도 만들고 영상 공모전이나 교육방송 연구대회를 준비할 때 꿀팁도 담고 있어서 교육 영상에 관심 있는 교직원이나 혹은 일반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인 미디어 시대는 요즘 누구나 쉽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시대입니다. 영상은 영상 제작자의 의도가 담긴 스토리텔링이기도 하고 종합예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사, 학생 또는 누구나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매개로 교육에 활용하면 어떨까요? 그 활용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학교 현장에서 삶이 담긴 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에게 저자가 들려드리는 교육 영상 제작 이야기를 도움 삼아서 교육 영상 제작에 첫걸음하는 분들 혹은 이미 먼 거리를 걸었지만 머뭇거리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